고맙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형사의 수사의 드라마라고 보기에는 또 로맨스 영화고요. 그냥 러브스토리라고 보기에는 서스펜스 스릴러의 생각도 있고 웃기는가 하면 슬프기도 하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이민현 씨가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정현 씨가 부채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박기혜 씨는 전혀 부채가 아니고 정말 예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손님들만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나, 예, 우리 회사 사람 말고는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죠? 네. 아, 예전에 아가씨를 이 용산에서 봤는데 제가 이 같은 감독님과 이렇게 같은 배우님들과 배우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화 보면 미처 몰랐던 나만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마음이 같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영화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혜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에서 저와 박혜연 선배님 부부로 나오는데 케미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많이 웃어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상위 배우도 너무나 아름다운 연기를 너무 멋있게 보여줬어요. 네, 영화 보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이버에 평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혜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 외에도 영화 보시다 보면 아주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아, 저희 영화 즐기시는 방법은요,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배우들의 눈빛과 작은 호흡까지도 세세하게 느껴보시면 아마 감독님의 묘한 로맨 코미디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 쓰고 네. 영화 보도 왔어요. 네? 연차 쓰고 영화 보도 왔어요.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 저녁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박수 한번. 영화는 흥분이 없습니다. 네. 저 정의 가절이에요. 어? 아, 또 라디오. 저 7주에
배우러 와서, 예. 네. 아, 보자마자, 예. 네. 고마워요. 예뻐요. 네. 그러면, 박찬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만약에 박혜인, 이정현, 김신영. 없죠, 예. 그러면, 예. 어른데요. 온 가족이 오신 분 계시나요? 온 가족이 왔다. 뒤에 아빠 계세요. 뒤에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저기 네? 아, 따라 앉으셨구나, 예. 헤어질 결심으로. 자리를 만들었대요, 정말, 예. 예. 네, 귀한 시간 내서 돌아와주신 부부 계시나요? 여기요. 네. 솔로. 네. 가장 오래된 부부가. 아, 네네. 보통은 남편분이 오시는데 당신이 나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영화 잘 보셨습니다. 오늘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 네, 많은 고침에게 박혜인 씨 입성에 네, 달려 있습니다. 제 영화는 15세에 관한 거라 15세에서 18세 분 관한 분 계세요? 만나고요. 아, 아닙니다. 최근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솔로 분. 며칠 많으시지만 2주일 되셨다고요? 자, 2주일 받고 최근이다. 네? 이틀?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되겠지. 진심이에요? 파혼 안 돼요, 파혼. 드리겠습니다. 영화도 오늘 진짜 혼자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재밌게 발라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